안녕하십니까. 꿀통입니다. 오늘은 인사를 새롭게 준비해봤습니다.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제가 꿀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짐 PT 꿀통 PT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등 운동. 이 등 운동에서 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저번에 뭐 해바라기 장미 드립을 쳐봤는데, 이번에도 그 저기 등 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로우. 이 운동 여러분들 헬스장 가시면은 꼭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바벨로우에 대한 꿀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바벨로우를 하시면은 바벨로우, 영어 그대로 바벨로우, 바벨이 밑에 있는 거죠. 밑에서 집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데드리프트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데드리프트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접근이 편할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보통 데드리프트,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 또 쿠땡에서 산 거예요. 쿠땡에서 구입한 건데 이렇게 바벨로 합체가 가능합니다. 이 쿠땡에서 2만 원만 살 수 있어요. 이거 하나씩 꼭 장만하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합체를 하셔서 바벨로도 쓰고 분리해서 덤벨로도 쓰고, 여러분들 재미있게 운동하시면 되겠고, 꿀통이 이번에 데드리프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드는 거죠. 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쳐 데드리프트. 이게 데드리프트인데 바벨로우는 뭐가 다르냐, 어떤 분들은 데드리프트를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바벨로우를 또 시작하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막 데드리프트랑 바벨로우랑 다리 폭도 다르고 그립 폭도 다르고 막 다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벨로우를 보통 먼저 하시고 데드리프트를 하시죠. 보통 분들 뭐 데드리프트 먼저 하시고 바벨로우 하신 분도 있고, 뭐 그거 자기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지만, 다리의 폭은 자기 그 어깨 넓이보다는 조금 좁은 게 약간 골반 넓이, 골반에서 11자로 떨어지는 그 정도 넓이로 했을 때 저는 좀 편안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넓게 되면은 약간 스쿼트 다리 폭 정도 되면은 좀 힘이 잘 안 실리는 것 같고, 약간 이제 골반에서 일자로 내렸을 때 골반 뼈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엉치 있는데 말고 골반 뼈에서 이렇게 착 내렸을 때 11자 요 정도, 혹은 뭐 조금 더 좁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데드리프트 자세가 이거였다. 이 정도 넓이에서 그래서 올렸다. 옆에서 이렇게 해서 올렸다. 그러면 바벨로우는 이 데드리프트에서 올릴 때 여기서 멈춰준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당기시면 이게 바벨로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고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가장 등에 자극이 많이 오는 거예요. 수직이 됐을 때. 그러나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은 자극점이 이 각도가 변형됨에 따라서 이 자극이 좀 덜 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운동들 하시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그 상급자들이 운동하시는, 보디빌더들이 운동하시는 거 보고 따라해서 그래요.
그분들은 무게를 많이 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이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무게를 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수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서 이등 운동을, 이 등을, 근신경을 발달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하시고, 뭐, 이렇게도 하시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여기 그림,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와 검지, 거기로 땡긴다. 약간 배꼽 쪽으로 가져온다. 라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등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90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땡기시는 거를 처음 연습할 때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다가 무게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다 이제, 고중량을 친다. 그러면, 이 바벨로 같은 경우는 약간 등에 중하부 쪽을 발달시킬 때 쓰면, 좋은 운동입니다. 중상부라기보다는 약간 중하부 쪽. 중하부. 중간부터 하부. 여기. 그죠? 상부는 아니고 중하부 쪽을 발달시킬 때. 아우, 그때. 보이죠?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중하부. 중하부. 됐죠? 이게 바벨로우입니다. 데드리프트에서 발은, 그냥, 데드리프트랑 발은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데드리프트라면은, 이 상태에서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그대로 팔만, 이렇게 축 등으로 땡겨주는 것이 바벨로우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수축할 때, 강하게 수축. 이완할 때, 사정 없이 이완시키면 안 되고,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면서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죠? 팍! 팍! 그리고 근육을 이렇게 늘려주고, 수축해주고. 그래야 이 가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광배근, 이 등의 길이감이 좀 살아나죠. 이렇게. 보통은 이제, 무게를 치시다 보면은, 이렇게 깔짝깔짝 말 깔짝이를 많이 하시는데, 원래는 이렇게 늘렸다가, 최대 이완, 최대 수축. 이렇게 해주는 게, 등의 가동 범위를 많이 쓸수 있는 동작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아우, 힘들어. 이제 아시겠죠? 바벨로우. 힘들어가지고. 데드리프트랑, 거진, 데드리프트랑 이 발이나, 이 처음에 시작점 자세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데드리프트를 바벨로우부터 시작해서 데드리프트로 가신다고 하시면은 바벨로우를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데드리프트는 발 똑같이 들고 그대로 올라오면 데드리프트입니다. 그거를 숙여서 뒤로 등을 당기면 바벨로우. 그렇죠. 아주 쉽지만 어려운 운동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등에 자극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일수록 저중량으로 먼저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등으로 그대로 받게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벨로 설명드렸고 지금까지 운동 영상이 더 재밌고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